소리 잘 들리나요? 지금 제가 요즘에 제가 요즘에 이걸 쓰고 있는데 13호 쓰고 있어요. 근데 저한테 좀 노란 것 같기도 하고. 섀도우는 네이키드. 아까 이게 생각이 안 났어요. 마이크 안 가렸는데? 혜진!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아, 이거 뜨거운 데다 놨더니 이렇게 됐어요. 근데 나름 느낌 있지 않아요? 별로 없는데? 지유! 보고 싶어. 여기 제 집입니다. 그리고 딱히 막 보여드릴 건 없는 것 같은데. 경범아, 너 잘 있니? 어? 너 잘 있니? 누가? 어떤 분이 너 잘 있니? 잘 있다고 해줘. 네, 잘 있대요, 경범이. 아, 국대전. 아, 국대전 봐. 이거. 괜찮나요, 이거? 그리고. 오늘 진짜 누나 샵 오늘 대박이었다. 띠리리 애도 머리 걸려. 그리고 또 딱히 보여드릴 게 없는 것 같은데. 현실 누나. 그리고 이거 이런 것도. 이거는 약간 하이라이터? 아니면 섀도우 위에 이렇게 살짝 할 때도 있어요. 나? 조금? 경범이요? 경범이 안 때려요. 경범이가 힘들 때 뭐라 위로해줬어요? 아, 뭐라 해줬지? 경범아, 너 누나 힘들 때 뭐라고 위로해줬어? 그냥 괜찮아라고 해줬었나? 어,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그리고 전 이것도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게 조금 톤 업도 시켜주면서 얼굴 뽀송뽀송하게 해주는 그런. 이게 팩트. 제가 화장품을 아직 다 잘 이름을 몰라서. 그리고 이번에 팬분이 주신 마스카라. 이거 짱짱 좋아요. 네, 저 핑크 베이스 잘 써요. 저는 핑크 베이스 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화장 제가 했어요. 쉐딩 겸 섀도우도 가능하는 바비 브라운. 립, 요즘.
제가 립은 조금 코랄 쪽도 많이 쓰는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오렌지빛 그런 거랑 섞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늑대 잠바 잘 어울리나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섀도우가 있는데 이게 너무 좋아요.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약간 핑크 브라운. 로즈 골드라는 섀도우입니다. 아 이거 귀걸이 이거 혜진이가 선물해 준 거예요. 너무 예쁘죠? 네, 바비 브라운 로즈 골드입니다. 그리고 역시 마스카라 키스미 것도 있고요. 별건 없는 것 같아요, 저 화장품. 오늘 화장해서 화장빨, 화장빨. 누룽지를 영어로 하면 바비 브라운. 아. 옛날에 많이 들었어요, 그 개그. 아이브로우? 아이브로우는 요거 킬브로우 이거 쓰고 있어요. 이걸로도 하고 가끔 그냥 갈색 섀도우로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키스미 것도 씁니다. 네 부츠 괜찮아요. 혹시 그 테이핑 하신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그냥 붙인 거예요. 끈 혹시 풀러질까봐 그냥 하얀색 테이프 붙여놓은 거예요. 고리 거는 게 있는데 그걸로 걸면은 너무 스케이트가 쪼여져가지고 그럼 발목이 조금 그래서 네 고민형들 집에 있어요. 짜잔. 아, 저한테 화장 배우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화장 최근에 많이 늘긴 했는데 잘 하지는 않아요. 네. 네, 머리 제가 해요.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먹으러 온 화장보다 머리가 더 자신 있어요. 제일 마음에 드는 의상, 제일 마음에 드는 의상, 제일 마음에 드는 의상이 뭔가요? 그 정도의 시간은
저희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제일 마음에 드는 의상. 엄마는 뭔가요? 요만큼의 시간만큼은 금강구에 힘을 얼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조 의상 괜찮고. 백조 의상이 괜찮답니다. 제가 원래 드라마를 잘 안 봐요. 정말 막 옆에서 너무 재밌다고 이거 꼭 보라고 하는 거는 보는데 웬만하면 TV를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마스크팩. 마스크팩은 조금 제가 수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조금 수분감을 주는 마스크팩 같은 걸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알로에? 뭐 이런 거 요즘에 하는 것 같아. 은수? 은수! 아니 내일 타. 인간의 마음은 들여다볼 수 없는데. 최근에 영화. 엄마 나 최근에 영화 뭐 봤지? 영화 본 게 없는 것 같은데. 최근에. 영화 최근에 뭐 봤는지 기억이 안 나요. 나연이 내일 와? 내일 보자. 스킨케어. 엄마 나 스킨케어 뭐 써? 이것저것? 이것저것? 야 봐봐 손으로 보여줄게? 이쪽, 어, 이쪽어 이쪽어 차이 엄청나지? 이쁘지? 저희 엄마가 방금 뚝딱뚝딱 헤어밴드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더 넓게 했어요. 예뻐? 헛 이거 큐를 고쳐야 돼. 헛 어때요? 어때요? 어. 은수 내일 보자. 예뻐. 훨씬 낫지? 넓으니까. 이게 너무 얇아. 아, 예, 연습한다. 나연아, 너가 흡조하면 내가 빌려줄게. 은수, 잘 자. 이제는 아마 태능에서 연습하지 않을까요? 오케이! 내년 흑조! 고고! 나연이 내년에 흑조! 그러게, 은수. 되게 일찍 잔다. 피부 관리. 피부 관리. 일단은. 일단은 수분크림을 많이 발라주고요. 제가 건조하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마스크팩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상형 좋아하는 가수는 헨리 오빠입니다. 무슨 마스크? 내일? 그럴까? 나연이 내일 몇 시에 와?
마스크팩. 근데 제가 맨날 쓰는 게 달라요. 마스크팩은 네, 그냥 좋은 거 있으면 쓰고, 조금 그냥 있는 거 다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그 시합 끝나고 나면 화동 애들이 따로 마스크팩을 준비해줘가지고 요즘에 그것도 쓰고 있어요. 아 맞다, 우리 내일 일찍 타지. 진짜요? 사랑이? 지현정 선생님 무섭나요? 어렸을 때는 무서웠는데 요즘에는 많이 챙겨주시고. 여러분 츤데레 아시죠? 아 맞다, 요즘에 나연이 클로저 그거 많이 하죠? 어? 안되는데. 네, 나연이 만나면 도망가야겠다. 저 사랑니 아직 안 뺐어요. 아직 다 나지도 않았어요. 네, 나 혼자 산다 챙겨볼게요. 네, 보정 잘하고 가야겠는데? 경범아! 너 보고 싶대. 어? 아, 싫어. 싫어? 아, 싫어. 싫대요. 경범이 때리러 가나요? 아니요. 아, 그래도 저희 동생을 많이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 동생이 많이 좀 무뚝뚝하긴 한데 그래도 뒤에서는 이렇게 생각해 주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경범이 지금 19살이에요. 이제 19살 됐어요. 맞아요. 원래 남동생은 다 이해해줘야죠. 네, 머리 제가 해요. 잘 안 보이죠? 이거 넓힌 거야? 응. 아니야, 또 그걸 붙이지 마. 그거 아니, 아니, 떨어지잖아. 해가지고 붙일 거야. 차라리 그냥 그 이 큐빅으로 붙여. 흰색으로, 흰색. 혜진아, 다음에 보자. 다음에 꼭 보자, 진짜로. 인간극장 제가 중학교 1학년인가? 6학년인가? 엄마 언제 찍었지? 6학년 때
혼자서 5부작 찍었어요. 그때 한 달 동안 찍은 것 같은데. 아, 6학년 때구나. 대표 들어가기 전에. 어? 대표 들어가기 전에. 아니야, 나 인간극장에서 계속 대표, 태능에서 대표 타는 걸 찍었잖아. 아, 맞아. 화장 언제 지워? 시즌2? 아, 인간극장. 그러면 또 제 흑역사가 드러나잖아요. 나은이 안녕, 오랜만이야. 아, 화장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피부에는. 할 때 그냥 네, 아예 안 하고 가진 않아요. 이제는 성인도 되고 했으니까. 아, 한복. 저도 한복 입어보고 싶어요. 강아지, 금이야, 일라봐. 오, 쩌쩌. 박경범, 뭐하니? 엄마, 내 목소리 다 출연한다. 이쁜, 이쁜 말투로 해. 금이 안녕. 어머. 강아지 종 푸들입니다. 금이, 아이고. 집에서 금이가 정해놓은 서열은 저희 엄마가 1위고요. 2위가 경범이고요. 제가 꼴찌예요. 금이, 진짜 말 그대로 제가 부르면 개 무시해요. 개 무시 당해요, 항상. 나 밥 주는데. 밥을 그렇게 잘 먹진 않는 것 같아요.
뭐 하고 있는데? 뭔 소리 있는데? 아니 경고는 받고 있지 않아요. 이쁘지. 잔대. 오늘 받은 거예요. 한마디 하고 싶네. 일로 와 한마디 해. 니한테 한마디 하고 싶다는 거야. 하기만 해봐. 노래 듣죠. 금이 안 데려와? 금이 밥 먹었니? 아 마이크 sorry 지금도 안 들려요? 아니요 아니요 제 실수였어요 제 실수 엄마 보조 출연할래? 어? 아 마이크를 막으면 안 되는구나 안 들리는구나 좋아하는 걸그룹 트와이스 좋아해요 그리고 이거 입술 보습제 이번에 제가 구달이라는 데에서 샀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기 전에 바르고 자면은 아침까지 이렇게 되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각질 다 벗겨져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쪽에 있는 것 같은데 이건데 이거 되게 좋아요 엄마 이거 좀 열어줘 좀 열어줘
이러고 자면은 다음날 아침까지 이렇게 유지돼 있어. 이불에 비비지 않는 이상은. 파운데이션 이거 쿠션 타입. 아, 네, 수호랑 인형 있어요. 파운데이션 쿠션. 내일 다시 해야 돼. 원래 평소에는 좀 그냥 선크림만 바르고 다녔는데 요즘에 조금 얼굴에 붉은기도 있고 해서 파운데이션 쿠션 사용하고 있어요. 네일 제가 직접 하는 거 좋아하는 셀프 네일을 가끔 하긴 하는데 한번 하면은 너무 어깨랑 그런 데가 뭉치고 해서 가끔, 아주 가끔 해요. 쉴 때는 그냥 좀비처럼. 아, 저 원래 여드름 같은 거 하나도 안 났었는데 올해 전지훈련 가서 너무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갑자기 확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그 뒤로 생애 처음으로 피부과 가보고 저번 시즌이랑 이번 시즌이 좀 고비였죠. 아, 맞아. 그때 계속 약도 먹고 그래가지고 조금 너무 훈련을 일찍 시작했어. 나 영화 봤는데. 오, 감독님.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계속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이렇게 응원해주셔서 저도 이렇게 힘이 나는 것 같아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도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저도 제가 신기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다치고 나서 다시 제가 빙판에 올라서서 예전처럼 점프를 뛸 수 있다는 게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쉬고 나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을 때 그 하나하나 점프를 성공할 때마다 정말 너무 기뻤었고 빨리 발이 다 나와서 다시 예전처럼 뛰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훈련했던 것 같아요. 비교 힘들죠. 감사합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주로 글쎄요, 스트레스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헨리 오빠 영상도 찾아보곤 하죠. 노래방 스트레스 노래방 스트레스 받으면 좀 힘들어요. 국제대 일본? 아니면 미국? 맨 처음에 피겨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느 날 저희 엄마가 링크장에 저를 데리고 갔어요. 저희 엄마의 권유로 피겨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 다음에는 제가 좋아서 계속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광주에서 타다가 어떻게 보면은 서울로 유학을 와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훈련을 제대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어머머머!
몰라. 어딘지 모르겠어. 이게 내 거야. 야, 땀 한 개 어디 있는데? 차 있어? 어디서 차 있어? 몰라. 아니 원래 밖에 나갔다 오면 금이가 좀 많이 흥분해요. 강아지 인스타 계정 만들어줘요. 엄마 이미 아까 다 들렸어. 엄마 목소리 많이 출연했어. 영원히 고통받다뇨? 제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놀러와. 놀러와. 덤비자. 덤비자는 또 뭐야? 어... 라이브 끝나고 봐. 그쵸? 아이씨가 아니요, 안 때려요. 제가 밀려요, 이제는. 영희, 안녕? 주량이요? 저 아직 못 마셔봤어요. 그렇게까지. 제가 조금 애기 입맛이라 좀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매달 어떻게 보관하세요? 그냥 보관. 저거? 이익. 아. 이렇게, 슈! 또, 이렇게 있고.
저거 스케이트 너무 귀엽죠? 대회 코스튬 많이 추운가요? 국제 시합은 막 춥진 않은데 국내 시합은 좀 추울 때도 있고 괜찮을 때도 있어요. 국제 대회는 보통 막 춥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게, 나 오늘 오래 하고 있어, 되게. 스케이트 13살 때요? 요즘에는 그래도 좀 일찍 시작하는 편이라서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 동계체전 쇼트 때 입장할 때 왜 웃었냐고요? 아니, 제가 이제 포즈를 잡으려고 하는데 세종이가 박쌤 화이팅! 이래가지고 그때 빵 터졌어요. 눈 마주쳐가지고. 내일 미세먼지 심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간 빙상장 어딘가요? 광주입니다. 광주. 광주 실내. 광주 무슨 빙상장이었지? 엄마? 염주체육관. 아, 맞아. 염주체육관. 오스몬드 선수 본 적 있어요. 소치 때 본 적 있어요. 긴장할 때, 저는 좀 계속 항상 제가 얘기했듯이 정말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호흡도 계속하고 제 국내 통틀어서 어느 링크 질이 제일 좋은가요? 일본. 일본이 좋습니다. 아, 국제 태능 국제 링크장도 춥지만 않으면은 정말 얼음 질 같은 거나 그런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아쉬운 프로그램 레드 바이올린 조금밖에 사용 못하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다시 바꿨었잖아요. 근데 그게 좀 저한테 너무 음악이 무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뭐지? 제가 우승한 종합 시상식 때 연아 언니가 저한테 말한 거 있잖아요. 그거 많이 힘들지가 아니고 발저리지예요. 발저리지? 라고 물어본 거였어요. 근데 다르게 알고 계셔서 말씀드립니다. 그때 정말 발이 저렸었어요. 아, 많이 떨렸지였구나. 타이타닉 괜찮은 것 같아요. 블랙 오르페우스 프로그램이 약간 제가 처음으로 약간 조금 좀 섹시함을 어필할 수 있었던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이제 그 다음이 이거 황금팔. 아, 저도 블랙 오르페우스 프로그램 너무 좋았어요. 핑크 로즐 의상 윤간 선생님이. 아, 황금팔 좋았죠. 되게 하면서도 신났었어요. 음악 편곡은 어렵나요? 음악 편곡은 안무가 선생님들 다 편집해서 가지고 오세요. 화장 이제 지워야 돼요.
저 좀 이렇게 감정을 다 이렇게 끌어모아서 동작을 좀 성숙하게 하는 편인 것 같은데 아무튼 조금 새로웠어요. 그때 처음 데뷔 빌슨이랑 같이 작품 짰을 때 좀 처음에는 어렵긴 했지만 따라가긴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다른 경험을 했었던 것 같아요. 엄마 몇 시야? 11시 12분 이제 그만해. 이제 자야겠다. 안녕히 계세요. 내일 아마 나연이한테 잡힐 수도 있어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즐거웠습니다.